I'm gonna talk about after-school program in Korea. The status of after-school teachers. 이게 원칙적으로는 방과후 교사가 근로자예요. 근데 이거를 근로자로 보호해주기 싫어가지고 교육부에서 사업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학교장하고 원칙적으로는 이제 1대1 계약하는 관계가 돼버렸어요.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. 사실 강사는 학교 지위를 받는 그 아무리 좋게 해도 하도급 그건 그냥 저기 비정규 직원이거든요. 읽어보셨구나. 이런 게 원래 있는 서태예요? 아니면 그냥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영어로 많이 만들어 보세요. 아, 제가 많은 옛날 자료들의 포맷을 가지고 참고한 건 있죠. 미 육군이라든가 뭐. 아니 그런 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공교육 현장에서 아니 없어요. 제가 처음 한 거예요. 이제 방과후 저기 선생님이 이제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기 때문에 추천서를 하나 쓰는 거고,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격증 하나 주는 건데. 아, 서티피켓은 자격증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치면은 뭐 마쳤다. 경력 증명서, 퇴직 증명, 증명서 그렇죠. 정도 증명서. 증명서지 뭐. 증명서 정도 의미예요. 그리고 영문으로 이제 증명서를 제대로 쓰려면 저렇게밖에 안 나와요. 재밌죠, 형님? 실제 방어진 학교가 이런 영문으로 딱 공문 문서를 딱 해가지고 또 교육부에까지 딱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최초의 또 공립학교가 되겠네요. 제가 다 일일이 다 수작업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시급을 만든다고. 그 밑에 학교 마크랑 교육부 마크까지 제가 다 만들었어요. 근데 이거를 진짜 실제로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결제를 받아가지고 해보려고. 뭐안 되면 많은 거고 이제. 아니 사실 저는 뭐 이런 거 까이는 것보다 여자한테 대시엔터 까이는 게더더 마음이 무거운데 뭐 그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아뭐 한때는 저 그거 기회만 닿으면은 아니 이제 프랑스 외인 부대라도 되게 시험 쳐서 갈 길이 없을까 그거 내도록 알아보고 그랬습니다. 아, 그건 솔직히 무서워요. 그건 진짜 무서워요. 그거는 자동차 뒤지잖아요, 진짜. 아, 이거는 그래도 뭐 이런 일들이야 뭐 형님 우리 뭐 사업하는 거야 지금 뭐그뭐그좀뭐 최악의 경우에 뭐 과잉 투자해봤자 이제 뭐 빚쟁이밖에 더 돼요. 죽지는 않잖아요, 그래도. 그럼 뭐 제가 하는 거야 뭐 망해봤자 그냥 뭐 무일푼인 거고 빚질 일도 없고. 이게 있잖아요. 실제로 이렇게 뭐할수 있다 그러면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예쁘게 꾸미려니까 글 쓰는 거는 별로 시간 안 걸렸는데 그거 저기 디자인 하려니까 아우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. 아 힘들었어. 그 크기 맞추고 뭐 하고 완전 쉽지 않아 쉽지 않아. 이거 언제 결제 받으실까요? 이 7월 10일 날 가가지고 이제 결제 받아야죠. 7월 10일 날요? 예. 7월 10일이 뭐 계약 종료일이에요? 그렇죠. 그날 가가지고 이제 결제 받아야죠. 저 이게 뭐야 이게? 뭡니까? 아, 추천서를 이거 추천서를 사인하시면 됩니다. 내일 아버지 중학교에서 뭐 남들 그래도 제대로 해봤지 뭐 열심히 가르친 거에 대해서 뭐 영문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추천을 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모든 법적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. 여기 이제 그렇죠. 들어가야 되죠. 예, yours sincerely. 그것도 이것도 아니고 또 이걸로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 또 그거 받고 또 행정실에서 또 직인 또 받아가고 이렇게 하고 이중 삼중으로 더블 체크. 저거 본거 이제 종이는 바꿔서 해야겠네요. 예, 그렇죠. 이거
프린트 여기 사시고요? 여기 사무실에서? 아니요, 아니요, 제가 집에서 아, 집에 프린트기 다 있어요. 예. 아 이게 뒤 예, 이면지. 이면지 종이를 아낀다. 아 그것도 보셔도 됩니다. 그것도 이제 이제 나중에 수업할 거라 가지고. 아니 아무튼 형님 뭐 이래저래 영화 하다 보면 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. 많이 생기고. 그렇죠. 예, 인생이 인생을 유쾌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저는 일단은 뭐 외국어, 예, 예, 여자, 고양이. 고양이 좋아하시구나. 예. 고양이 몇 마리 키우신다고 하시죠? 고양이 지금.